안녕하세요. 박원식입니다. 네. 복귀전을 위해서 또 히트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네. 이제 히트의 대표님께서도 바퀴의 복귀라면 너무 환영하고 웰터급의 이제 챔피언 자리가 없는데 바퀴가 원하면 웰터급 챔피언을 만들어 주겠다. 아마 다음 히트에 초대 웰터급 챔피언전을 치를 것 같긴 합니다. 네. 상대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아마 그래도 챔피언전인 만큼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찾아주실 예정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. 좀 다른 세상을 알고 싶었고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떠나면 미련이 없어질 것 같아서 한 3년 동안 격투기 체육관이라는 곳과 격투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랬던 와중에 제가 존경하고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주성훈 형님한테 브레이킹다운이라는 것 때문에 제안을 받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브레이킹다운도 다들 아시다시피 좀 예능적이라서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했어도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그때도 운동을 하진 못했어요. 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고 시합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행복함을 느끼고 또 아직 죽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다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이렇게 뭐 어떤 시합에 대한 제안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고야의 럼블도 이제 7월달에 시합을 하게 됐고 또 그 결과도 좋았고 그래서 뭐 예능적인 격투기도 좋지만 진짜 격투기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해서 복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히트에서도 그러면 우리 챔피언으로 끝났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쪽에서 복귀를 하는 게 어떠냐 너무 좋다 이렇게 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뭐 저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거는 뭐 어쨌든 예능적 격투기였는데 처음에 저도 되게 가벼운 마음이었어요.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나 콘텐츠에 그 예능 격투기가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만 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리지널 격투기였는데 앞으로 여기가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?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오리지널 격투기가 훨씬 더 힘들게 하고 있고 뭔가 과감한 그만큼 못 받고 있고 뭐 차이가 이렇게 좀 날 것 같아서 저라도 양쪽을 다 해줘야 여기에 있던 관심도 이쪽으로 또 끌고 올 수 있고 또 이쪽에 있던 관심도 여기에 끌고 올 수 있고 그렇게 뭔가 좀 서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나. 근데 제가 이제 예능 격투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만 해버리면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차이를 또 담당하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예능 격투기라는 게 지금 아무리 활성화되고 인지도가 좋고 좀 핫하다 하더라도 또 진짜 격투기를 제가 해줘야 여기에서의 또 좋은 점과 여기서 좋은 점이 서로 좀 섞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진짜 격투기도 진짜 시합도 좀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진짜 격투기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고 스포츠화가 됐지만 아직도 약간 이런 예능 격투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받는 경향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. 어떤 사람은 이제 예능 격투기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격투기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둘 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둘 다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양쪽에게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. 약간 오지랖이죠.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에 좋은 점이 느끼거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여기도 여기에 좀 좋은 점을 받아들여 주거나 조금 더 여기도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 견인차가 돼서 뭐 예전에 사실은 사명관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. 제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꿈이라든지의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굉장히 즐기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. 근데 이 즐기면서도 사명감도 있고 조금 뿌듯함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. 물론 지금 정통 격투기도 다 잘 되고 잘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말 그 예능 격투기가 지금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. 콘텐츠적으로.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이 둘 다 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역량이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좀 신인의 선수들이라든지 정말 꿈을 갖고 아직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도 여기서도 좀 더 관심이 이쪽으로 와줘야 이 선수들도 앞으로 또 뭐 이 선수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또는 이제 경력이 끝나서 또 이쪽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국에는 같은 격투기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는 투 포지션을 뛸 수 아직 있지 않나
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서 뛰면서 여기로 왔을 때 그런 관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좀 더 없다면 후배들이라든지 다른 좀 고생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 컸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힘든 선수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일이 아르바이트가 된다 하면 그래도 격투기니까 짧지만 그래도 격투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저 생각에는 또 돈뿐만 아니라 관심도를 본인들한테 끌어올 수 있다면 좋은 스폰서들도 만날 수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더 생기면 시합에 대한 관심도 더 생길 거고 그럼 자연적으로 이쪽 사업도 파이트머니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럼 이제 대회도 좀 더 관객석이나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좀 좋은 선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움직임이 제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런 효과들이 막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네, 그렇지만 뭔가 또 저 같은 선수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고 물론 뭐 저도 이제 저랑 동년배나 저보다 위에 그다음에 이제 곧 저 나이 되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고 또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할 거나 은퇴를 했다가 하는 선수들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당장 뭐 예능의 기회만 있다 나는 지금 예능밖에 못 뛰어야 해서 예능만 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한번 해주고 뭐 여기도 한번 해주고 하면 이게 뭔가 계속적으로 관심들이 양쪽으로 분산이 또 되고 끌어다 주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좋은 선순환의 사례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. 그럼 저 혼자가 이제 그런 선순환 사례가 많이 생길수록 좀 뭔가 서로의 그런 차이가 없이 좀 좋은 서로의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는 브레이킹 다운이 있어요. 오늘은 정통 격투기에서 제가 좀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다음 주는 예능 격투기에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. 제가 오늘 느낀 것도 히트해서 저한테 많은 관람객들이 하시는 말이 브레이킹 다운 너무 잘 봤다 를 말씀을 하세요. 조금 뭐 슬프기도 하죠. 왜냐면 히트 챔피언이었는데 히트 챔피언 경기 잘 봤단 말보다는 브레이킹 다운에서 잘 봤다 말을 뭐 열이면 10명한테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만약에 또 히트를 뛴다면 그 팬덤까지도 또 히트에 한번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이라는 생각이 오늘 확신이 일단 들었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브레이킹 다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촬영도 있고 선수들의 세컨도 하고 또 이제 정통 격투기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뭘까 또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번에 길게 왔습니다. 우선 뭐 제가 지금은 쓰임이 있다면 모든 쓰임에 제가 쓰이려고는 해요. 그게 뭐 진짜 정통 격투기든 예능 격투기든 제가 그렇게 쓰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요. 뭐 저 같은 또 이제 은퇴를 했던 선수라든지 은퇴를 생각했던 선수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저 같은 좋은 선례로 또다시 이쪽 시장에 많이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양쪽을 하는 것처럼 좋은 선순환이 이제 선례가 돼서 나비 효과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예능 격투기가 많이 생길 거고요. 또 그런 예능적인 리얼 격투 예능이 제가 좀 더 많이 이제 참여가 돼서 대회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뭐 물론 매치메이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먼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하면서 필드에 당연히 이제 선수로서도 활약을 할 거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트 웰터급 챔피언에 또 정통 격투기에 도전을 할 거고 그래서 예능 격투기에 많이 나와서 많은 관심을 또 정통 격투기에도 많이 끌어갈 거고 또 이 정통 격투기에 그 힘들고 좀 정말 파이팅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 관심을 통해서 많이 세상에 좀 알리고 또 많은 저 같은 선수들이 좀 용기를 얻어서 저처럼 많이 양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끔 하는 일들도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